세팅. 그는 전 재산이 750조로 전 세계 1위의 부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걸치고 있는 정장과 구두의 가격이 무려 4,500원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산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옷은 상당히 저렴하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는 이 사람.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그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박스를 한 상자 들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아하, 이것은 유플랫 박스군요. 뚜껑을 열어서 껍데기만 핥고 본체는 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만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요. 꼬다리를 뜯고 꼬다리를 모읍니다. 그것으로 슬러시를 만들어요. 만족한 표정의 그 상대방을 도발하고 있어요. 마침 그의 집에 치킨 7마리가 배달이 왔군요. 사람들은 세팅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치킨을 입 앞으로 가져가는 세팅. 치킨 무만 먹고 치킨은 버립니다. 7마리 전부 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요. 그가 지금 뷔페에 왔습니다. 아니 이런 줄을 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먼저 캐비어를 건너뛰고 랍스터를 건너뛰고 스테이크를 건너뛰고 그는 가장 큰 접시를 들고서 단무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단무지 한 개를 담아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단무지를 집어먹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트에 들어갑니다. 그는 여기에서 단 한 개의 콜라만 집었습니다. 손님, 그것은 2+1 제품인데요. 아, 이 콜라 말인가. 하지만 나에게 세 개는 필요 없는걸. 그냥 하나만 사겠소. 뭐라고요? 아니 2+1인데 하나를 더 집지 않는다고? 그럼 공짜를 하나 준단 말이야. 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카트에 꽂혀있는 100원짜리 동전도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한다. 갑자기 서민 체험이 하고 싶어진 세팅. 그는 라면을 끓여 먹기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봉지 안에 남은 부스러기를 그대로 버렸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실신해버린 주변 사람들. 같이 따라온 에이버는 지금 의식이 없다. 그의 이웃 주민인 라마의 증언에 따르면 세팅은 평소에 짜장면을 먹을 때도 정확히 면만 먹고 나머지 소스는 전부 다 버린다고 한다. 아니? 사치의 끝판왕.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걷어놓고 안 간다거나 100m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옷을 살 때도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산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는 방식.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